예, 수민의 학염소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133번째 시간이고요. 뉴스 팔로우이기도 하지만, 염소 사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염소 사업 개인 의견으로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은데, 133번째. 염소 사육을 위한 초보자들이 반드시 염소를 사기 전에 6가지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내용, 6가지 기본 사항에 대해 가지고 한번 뉴스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Raising Goats for Beginners, Six Things to Know Before You Get 염소를 가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여섯 가지 내용에 대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시 린이란 분이 칼럼으로 쓴 질문 내용입니다. 자, 속담에 말하기를, 만약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다면, If I knew then what I know now.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건데, 홈스테드 같은 경우에는, 홈스테드를 보면은, 농장에 건물하고 땅이 딸린 주택, 농가. 그게 농가 주택인데, 농장이 있는 주택을 홈스테드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원래는 뭐, 홈스테드 액트에 해가지고 뭐 정착민 어떤 내용이 있는데 뭐 농가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반드시 농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해 가지고 답을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제 실수라든가 잘못된 판단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 뭐 하는 방법이냐면 배우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배운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내용들 쭉 한번 경험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염소를 키우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들, 그것이 이제 101 뭐 인트로덕션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 별로 미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 뭐 도입부에 대한 글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때 처음으로 쉘터가 뭐냐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주거지인데, 이게 동물, 가축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축사 정도 봐도 될것 같습니다. 제일 첫째, 여섯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째 생각하는 게 쉘터. 쉘터에 대해서는 이제 당신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염소는 반드시 쉘터, 축사가 있어야, 어떤 종류든지 축사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레인, 비나, 스노우, 눈, 윈, 바람,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 가지고 쉘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시 축사는 시원하고 건조해야 된다. Cool off or dry off. 그 다음에 축사의 타입, 형태는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계절에 상관이 있고, 만약에 따뜻한 기후에 살게 되면은 뭐 그냥 린투 같으면은 쭉 보면은 뭐 그냥 가대기식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본체에다 뭐 붙여갖고 비스듬하게 지은 지붕 정도만 있어도 되고, 반면에 추운 날씨 같으면은 뭐 헛간이나 그냥 창고, 뭐 반이나 쉐드 정도를 해야 되는데, 반은 뭐 헛간이나 외양간 큰거 정도 얘기를 하고, 쉐드는 뭐 작은 헛간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지방 같으면은 위에 덮개만 있어도 되는데, 추운 지방 같으면은
거의 헛간, 뭐 마구간 내지는 그게 외양간이 돼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쉘터가 있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가 이제 패스처 해가지고 목초지, 뭐 일종의 이제 방목지 형태로 봐도 되는데, 염소는 이제 방목하는 것을 바라지만은 방목하는 걸 바라고, 목초, 방목지, 목초지는 매우 중요하다. A few acres, 한 뭐, 2, 3 acre, 이 정도 됐든 한 3,000평 정도 내외, 뭐, 1 acre가 아마 4,200인가 그렇고, 1,200평 정도 될 겁니다. 한 3,000평 내외 정도 되면은, 중간 규모, 중규모의, 무리에는 충분한데, 만약에 목초지 내에 당신이 보호하고자 하는 나무가 있다면, You have them protected in some way.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걸 보호를 해야 되는데, 캐틀 패널, that is bent to shape of a square. 그러니까 사각 형태로 해가지고 모양을 가진 캐틀, 그러니까 소 패널하고, 그런 걸로 갖고 설치를 해가지고 나무를, 그런 것 등을 설치해가 나무를 보호를 해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God's love bark. bark는 껍질을 벗겨 먹는 걸 얘기하고, 껍질 벗겨 먹는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잎이나 가지 등을 자기들이, 닦기만 하면 다 뜯어 먹으니까, 그런 걸 좀, 그거 해야 된다. 신경을 써야 된다. 저도 저 같은 경우에도 농장 안에 방목지는 아닌데 이제 운동장 안에 단감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 보호를 못 해주는 바람에 결국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게 이제 바커 껍질을 벗겨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 되는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패스처고 이제 패스처는 이제 목초지.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막 방목지 개념하고 운동장 개념이 합쳐진 형태, 뭐 그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단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펜싱, 울타리입니다. 뭐 another thing that comes to mind이죠. 뭐 이건 그냥 하는 소리인데, 펜스 바깥에가 항시 풀이 맛있고 뭐 항시 프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염소에 해당이 된다. 염소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풀을 뜯어 먹으려고 계속 나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튼튼하고 강한 믿을 만한 울타리 펜싱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울타리 종류가 있지만은 이 저자 이 글을 쓰신 분은 전기 울타리를 좋아한다라는 내용, 선호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I find that this fence will keep in properly trained goat at all time. 그,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염소들에게는 뭐 상당히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나름 전기 울타리가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전기 울타리는 그렇게 우리나라 조건에는 그렇게 맞지 않고 산악지역에는 맞질 않고 평야나 평평한 지역 같으면은 뭐좀 그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되는데 피드 같으면 뭐 모이 준다 뭐 이런데 사료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염소 같은 경우에는 목초지에서도 그냥 살아남을 수가 있지만은 종종 이제 곡물이나 어떤 건초 등을 뭐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줘야 된다. 줄 필요가 있다. 그럼 뭐 그러한 것은 뭐 당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 갖고 달려 있는데, 환경에 따라 달려 있는데, 만약에 know what your area is deficient in, so you can supplement with appropriate feed or. 그러니까 당신이 처한 조건에 따라 가지고 사료, 뭐 곡물 사료하고 뭐 건초 등을 주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Preventative healthcare is much easier than dealing with sickness. 그러니까 병든 염소를 다루는 것보다는 미리 선제적인 예방적인 건강 관리가 더 쉽다. 그러니까 미리 건강 관리를 염소 관리를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invest in proper feed, 적절한 사료에 투자를 해가지고 항상 염소들이 건강한 상태에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게 이제 피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초지만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디에 있느냐 따라 가지고 곡물, 사료, 건초 등을 항시 준비를 해두는 게 필요하다.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워터, 물입니다. 물은 항시 신선한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큰 무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when it's real 그거 when it's hot, I find that offering fresh cool water encourages goat to drink much more often. 물을 많이 마시게 하는 게 좋은데, this prevents dehydration from occurring on really hot day. 그 염소가 더운 날, 진짜로 더운 날에 발생할 수 있는 탈수증을 방지를 해준다. 그 물을 항시 좀 준비를 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좀 해주는 게 좋다. 물은 당연히 시원한 물이 좋고, 하루에 한 번 정도 깨끗한 물을 계속 교체를 해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비핸즈온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인데, 핸즈온은 손이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직접 해본다, 직접 실천한다, 손을 움직여 갖고 수동으로 직접 해본다 하는 내용이니까 뭔 말이냐면, 만약에 당신이 건강한 염소를 원한다면은 항시 당신은 앞쪽은 오너, 그러니까 관찰력 있는 농장주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염소를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염소를 쳐다보기도 하고, 염소 주변을 둘러보기도 매일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며, 염소는 그들의 정상을 감추는 데는 완전히 선수들이고, 그들이 그러니까 그 they are obvious, 그러니까 심플한 그들의 정상들이 명확해질 때는 그건 이미 늦었을 때다. 그러니까 미리 그걸 발견하기 위해 가지고 염소도 만져보고 쳐다보고 염소 주변을 계속 둘러보고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know your goat's physical manner and behavior so the slightest sign of acting off is obvious and you can treat things quickly. 그 염소를 이제 항시 이제 행동하고 외관을 가지고 알게 되면은 조그마한 표시라도 명확해져가지고 당신은 그러한 것들을 쉽고 아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처치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계속 주변에서 쳐다보고 만지고 하면은 해결하기가 쉽다. 그 다음에 goats are some of the most rewarding animal to have on homestead and going that extra step in these areas will help you have a herd that is healthy and happy. 염소는 돈이 되는 동물이니까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면은 염소들을 건강하게 그 다음에 행복하게 관리할 수가 있다, 도와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이제 구글에서 그냥 한국어로 번역하는 건데,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카피는 올려놨지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실제 내용을 읽어보면은 해석이 오히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또
중요한 뭐 키워드만 알면 되니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단지 뭐 좀 중요하고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다 싶을 경우에는 꼭 제 방식으로 번역이라고 그래야 되나, 나름 그걸 설명을 한번 하는 걸 계속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뉴스가 한국어 구글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올리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또 방송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또 뉴스는 많은데 영어만 있으면 또 직접 하려니 짜증나니까 그냥 있는 거 그냥 쭉 읽어보는 정도 만족할 수 있게끔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염소를 키우려고 하는, 염소를 사육하려고 하는 초보자가 염소 사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6가지 정도, 생각해봐야 하는 6가지 정도를 뉴스 칼럼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